때는 유익한 건강 상식을 알아보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건강 OX 퀸. 건강 OX 퀴즈는 우리 302 마을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건강 관련 퀴즈를 풀어보고요. 최종 남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박을 터뜨려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성공해야만이 2단계가 성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유익한 건강 문제를 내주실 의사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흉부외과 이성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관한 문제를 내주실 게 있습니까? 아, 오늘은 그 폐암에 관련된 문제를 내겠습니다. 폐암. 와, 요즘 담배 때문에 요즘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자, 과연 어떤 문제를 내주실지 첫 번째 문제 선생님 주세요. 폐암은 남자가 여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은 O, 아니다 하면 X입니다. 자, 자 O, 4, 3, 2, 1. 어머니 어디세요? 빨리 빨리 저 자리 잡으세요. 지금, 오른쪽이세요, 왼쪽이세요? 바꾸 계세요. 자, 오른쪽 왼쪽. 오로 계세요. 자, 여기 좀 떨어지시고, 여기 좀 떨어지시고, 여기 좀 떨어지시고 이렇게 오케이. 야, 거의 한 네.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지금...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늘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계셨는데 MC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민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동그라미인데 남자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네, 높아요. 왜 높을까요? 술, 담배가.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아, 남자보다, 여자보다 많이 하니까. 예. 근데 여자들도 간접흡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 어른들보다 덜하죠. 덜하니까. 그래도 여자들은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네요, 보니까. 지금 네. X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아니다. 남자만 폐암에 더 많이 걸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이금종 어머니 X에 서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뭐 걸릴 확률이 그렇겠죠. 네. 네. 뭐 직접 흡연이나 간접 흡연 관계없이 해도 직접 안 해도 또 그 저기가 있잖아 옆댕이에서. 옆댕이에서. 옆댕이에서 피우는 거가. 그렇지. 옆댕이에서 그냥 바로 피우는 거가 훨씬 해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옆댕이가 그거 무서운 거예요. 남편들이 피려대는 그 옆댕이가 그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고. X가 맞을 것 자, 같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또 X가 맞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 동그라미 하신 분들 들어가세요. 네. 탈락되시오. 차례를요. 엑스는 기다리시오. 엑스는 기다리시오. 엑스는 기다리시오.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자,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죠. 네. 교수님. 아니, 그러면은 여자들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예전에는 네. 그 남자들이 흡연을 하는 남자들이 폐암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폐암의 확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반드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댕이 절대 가지 마시고. 그렇죠. 주변에 우리 네. 어머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그럼요, 옆댕이를 그럼요. 조심하자. 옆댕이 조심하시고. 예. 네. 여러분도 절대 담배 피우는 사람 옆댕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간접흡연이 더 나쁜 거요. 자.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선생님. 두 문제 주세요.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유발인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여성분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나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시면 O, 그렇지 않으면 X로 X.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O는 더 넘어가셔야 돼요. 5, 더 가셔야 돼요. 4, O는 더 가셔야 돼요. 3, 2, 1, 스톱! 야, 우리 본인의 장점만 남기고 다 O로 오셨어요. 네. 자, 야, 남들이 다 O 할 때 혼자 X 할 수 있는 용기. 과연 그 용기가 예. 만용일까요? 아니면은 진정한 그러니까. 용기일까요? 아. 네. 네, 음식할 때 나오는 네. 그 연기는 꼭 연기라고만은 볼 수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맛있는 김도 될 수 있는 거고. 아, 김도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맛있는 냄새 뭐 이런 거. 근데 수증기는 수증기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박사님이 물어볼 때는 음식을 하면서 나오는 연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을 굽거나 할 때 태우는 거, 또 고기를 굽거나 하면서 태우는 그 연기를 얘기하는 거 보면, 오가 맞지 않을까요? 글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저는
X가 맞다고 생각해. X가. 아니 그나저나 우리 분회장님 네. 어떻게 요리는 좀 잘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해 먹어요. 그 주변에서 네.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 음식이 맛있대요. 뭐 그러면 좀, 그냥 좀 여쭤보면 되죠 뭐. 여쭤보면. 우리 마을 분들께. 네 선글라스 끼신 분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같이 사시는 분께. 선글라스 끼신 분. 네. 남편은 지금 보니까 네. 오로 가셨어요. 네. 아니 저 분회장님이 X라고 혼자 저 남으셨고 본인은 요리를 잘하신다는데. 내 아내가 해주는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요리는? 맛있는 거야? 네. 네. 청국장찌개. 청국장. 아. 이거 맛있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이게 사실 네. 아무렇게나 맛있어 보이지만. 그럼요, 쉽지 않아요. 맛있지 않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요리해 주던가요? 예? 네? 뭐뭐 넣어서? 저는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돼요. 아, 고기만. 그 고기는 다 여기다 저장해 놓으셨거든요. 아. 자, 혹시 저. 방송 막 드신 분들은 아, 이 지금 OX 퀴즈가 청국장 문제인가? 아니죠 아니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요리하면서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일으킬 수 그렇죠. 있는 요인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 탈락이냐 혼자서 통과냐. 자 남편분 5로 옮겨주시고 자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5입니다. 오! 야 우리 분회장님 분회장의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뒷모습을 쓸쓸히 예. 남기고 혼자서 탈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요리하면서 나오는 연기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 속에는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그 아주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유해 물질에 그만큼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앞선 첫 번째 네. 문제와도 연관이 있겠네요. 여성분들의 그럼요. 폐암이 높아지는 게 발병이 높아지는 게 네. 요리하면서 나오는 연기도 네. 이게 그 원인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생존하셔야 축하 박 터뜨리기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교수님 주세요. 네, 폐암 수술 후에 돼지고기, 닭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폐암 수술 후에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X. 액션! 먹어야 한다면 X, 먹지 말아야 한다면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스톱! 여섯 분 여기 계시네. 자, 여섯 분. 네. 그리고 또 미녀 삼총사가 딱 이렇게. 세대별로. 세대별로 우리 저기 신구. 근데 어쩜 이렇게 예. 키가 세 분이 똑같아. 아 정말. 삼총사. 오해 딱 가려. 그냥 완전히 네. 서 계시면. 예. 아니 근데 폐암이 걸리고 나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말아야 되죠. 글쎄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죠? 아무데 기름기도 있고 많아서 그렇죠. 그럼 아예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어떡하죠? 먹기는 먹어도 많이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조금이라도 먹는 거는 먹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먹는 거는 좀 먹어야죠. 그러니까 먹으면 저쪽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 계셨어? 글쎄 말이요.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아. 말아야지 된다가 X예요? 아, 먹지 말아야 된다가 오고 먹어야, 아유, 못 가. 늦었어요. 네. 엄마, 이리 와요. 늦었어요. 아니, 근데 이미 이제 저기, 버스는 지나갔슈. 다 풀고 나, 지금 보니까, 문제는 듣긴 들었는데, 정답은 아는데, 풀이를 잘못하신 분들이에요. 자,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 다행입니다. 여섯 번. 네. 여섯 번. 탈락! X였습니다. 탈락! 네. 수술 후에 대부분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보신탕을 먹어야 빨리 회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되게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수술 후에는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육류 섭취를 해서 떨어진 체력을 올리는 체력 보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안 좋지만 정말 적당히 우리 몸을 위해서는 꼭 닭고기 또 육류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생존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동안 문제를 내주신 일, 이성열 교수님께 박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0...